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려 왔습니다. 이 현장은 총 3개 동이었고요. 3개 동 중에 2개 동은 완판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동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려 4세대밖에 안 남았는데요.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죠? 그 이유가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2억대, 지금 보시는 이 큰 평수의 매물이 2억대고 옵션도 풀옵션으로 모든 옵션이 다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빨리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주변의 인프라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야당역이 도보 7분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서울까지 출퇴근하시기에도 용이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키우기도 좋으신 게 주변에 스쿨버스가 다 다녀요. 그래서 초중고교 모두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도 절대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장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멀리 가지 않으셔도 주변에 도보 이용 가능 거리에 있어서 몇 년 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강북 거실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 하우스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일괄 조명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바닥쪽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면 신발장이 아주 예쁜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요. 총 3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허리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 밑에 쪽에는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중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3중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바로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거실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크네요. 광폭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5m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 5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소파 놓으시고 그리고 이쪽에다 TV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트홀 크기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아트홀 장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에어컨 뭐 이거는 따로 옵션이 아닌데 이거는 지금 분양 사무실에 있는 거긴 한데 네. 이와 비슷한 걸로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창도 엄청 큰 창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날이 조금 어두워서 그렇지 채광도 아주 좋은 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빛나는 집을 한층 더 빛을 내주고 있고요. 네. 위쪽으로는 아주 큰 LED 등과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한층 더 주었네요. 와. 거실이 너무 커요. 어디서 봐도 너무 큰 게 이 집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바로 연결되는 이게 2억대 거실이라는 거죠? 네, 2억대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의 2억대 거실이고요. 그리고 주방 바로 왔고요. 주방 옆에 지금 조금 작긴 한데 여기서 지금 식탁으로 쓰셔도 돼요. 식탁 용도로 쓰셔도 되긴 한데 다이닝 룸이 있어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주 이쁜 펜던트 등이 식탁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후드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3구짜리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뒤쪽으로 환기창까지 있네요. 네, 싱크볼도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분양 사무실용입니다. 이런 거 안 드려요. 아주 이쁜 걸로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비스코프 양문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아, 남는 진짜요? 공간은 다 수납 공간이세요. 자,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쪽 상부장, 하부장도 다 수납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오, 엄청 안쪽에 크네요. 뭐 수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도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다가 시터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까지도 넣어드릴 거예요. 아, 넣어주시는 놓고 건가요? 쓰시면 되고 남는 공간은 창고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네요. 네. 그리고 옵션이 그럼 거의 풀옵션이네요. 풀옵션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이번에는 안방으로 갈 겁니다. 안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가 뭐 작아 보이실 수 있는데 이유가 전혀 작지가 않아요. 안쪽에 붙박이가 들어가 있어요. 붙박이 살짝만 열어봐 드릴게요. 네. 자, 얕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충분히 많은 양의 옷을 보관하실 수 있는 붙박이 장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 설치하시고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대망의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에 바로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도 들어가 있고 샤워할 수 있게끔 수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간 나와요. 그리고 아주
이쁜 톤의 어두운 계열이지만 무게감을 줄 수 있는 타일로 시공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변기도 아주 이쁜 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안방이었고요. 다음 방은 뭔가요? 옆에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던 다이닝 공간을 자, 소개해드릴게요. 아, 여기가 방이 아니고 그러면 주방, 주방 식탁? 그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등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아, 그냥 일반적인 방댐이 완전...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 또한 자 홀딩 그러네요. 뭐 카페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 뭐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여기다가 뭐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완전 다이닝 룸이긴 하네. 네, 저쪽이 그 식탁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식탁을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양쪽으로 환기할 수 있게 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결론은 방이 4개네요. 방이 4개. 네, 방 3개 알파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옆쪽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이제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지 않은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9자에 8자 정도는 돼 보입니다. 충분히 아이가 침대를 놓고 그리고 한쪽 책상을 놓고 한쪽에 있는 수납 공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창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혀 답답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고요. 싱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LED 등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다르네요? 네. 거실은 폴리싱 타일, 그리고 아까 알파룸까지는 폴리싱 타일이었고요. 안방,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아이방까지는 자, 강마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란다가 있는 자, 네 번째 방입니다. 오, 여기도 크네요. 네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는 좀 전에 방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은 옆쪽에 사용도실이 있습니다. 워시타워를 여기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워시타워도 있나요? 워시타워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지만 워시타워까지도 설치를 해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저희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다가 뭐 시스템 헹궈나 아니면은 붙박이 장을 자, 아주 이쁜 걸 짜셔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자, 2억대 풀옵션인데 2억대라고요? 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에 왔고요. 자, 메인 욕실 일단은 칸막이가 있습니다. 샤워하시면서 물튀기는 최소화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는 모서리 선반도 들어가 있네요. 자, 바깥쪽에 나오면 약간 호텔식 세면대도 설치되어 있고 거울도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안방에서 보셨던 장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안방 욕실과 다르게 좀 화이트 톤으로 해서 밝은 톤의 타일로 분위기를 연출하셨네요. 네, 오늘은 야당동에 위치한 광복 거실의 방 3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갖춘 역세권의 2억대 3룸을 만나보셨습니다. 야당역에서 좀 저렴하게 3룸 그리고 풀옵션 매물을 찾는 고객님들에게 좀 안성맞춤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저희 신나는 하우스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